나와 있으니까 커피 갖다 주셨어요. 슬라이시 거. 슬라이시로 만들었다는데. 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거네요. 아, 심지어 맛있어. 와, 아침 하루 만에 현지화 됐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여기에 벌써 그 다람쥐 트랩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할까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와 여기 계곡이 있구나. 우와. 오우, 아 맞아, 여기 막 쓰레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구나. 와 여기 미쳤다. 와, 좀 잔잔한 데 있으면 거기다 통발 설치하면은 좀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저런데 웅덩이 크다. 저기 스파이더. 와, very big size. 와, 엄청 크네. 와, 이거는 진짜 엄청 무섭게 생겼다. 여러분들, 이게 별로 작아 보이나요? 오, 엄청 큰데? 오, 이게 한국에 있는 그 무당검이나 호랑검이랑 체형은 비슷한데 색깔이 엄청 검은 색깔이라 그냥 무서워요. 피하자.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독특하게도 다람쥐 있죠? 청설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걸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랩을 설치를 10개 정도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오늘 낮에는 뭐 타란툴라라든지 아니면 정갈이라든지 뭐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참나마르스 바소세라가 이 슬라이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죽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일차 여정을 떠납니다. 아, 오늘은 어떤 생물들을 볼 수 있을지. 슬라이시 정글 속으로 오늘은 뭐 다람쥐, 그러니까 청설모 이런 거 트랩 설치를 해놨다고 하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생물들을 볼 것 같습니다. 뭘 볼지 몰라서 타겟팅은 사실 없어요. 우와 진짜 크다. 이 손바닥 거의 손바닥 크기만 해요. 오 야야야. 와 진짜 큰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왕잠자리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 올라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제 못 잡은 그 타이푼 있죠? 그 타이푼을 잡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폭충망 엄청 긴 걸 지금 들고 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제 잡았던 게 칼로테스라고 하는 도마뱀인데 이게 발색이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 올라오면 정말 이쁜 친구예요. 얼굴이 이렇게 붉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종의 도마뱀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꾸 풀어졌었어요. 진짜 시원한 물. 오, 진짜 시원해. 와, 이렇게 좀 적셔서 가야지. 와, 여기 지금 연못이 있는데 숲속 안에 여기 안에 이제 물고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중에 통발 설치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통발 제가 많이 챙겨왔거든요. 이곳저곳에 둘 거고 여기 물잠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잠자리가 붉은 색깔이에요. 잠자리가 붉은 색깔입니다. 와, 이쁘다. 아, 물잠자리가 아니라 그냥 잠자리였네. 뭘 잡으셨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잡지? 하늘수. 오. 아니 갑자기 뛰어가길래 보니까 와 이만한 하늘수를 잡아보시네. 와 약간 호랑 하늘수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오 이게 그 나무네요. Yes, yesterday type one too. 여기 오. 어디? 오 여기 썼네. 오 페일러스는 사용이 없지. 오 그러네. 와 타이폰이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자연에서 예 타이폰을 만났습니다. 와 잡아볼게요. 우와 어떤가요 느낌이? 힘이 장난 아니다. 한 7cm 좀 넘는 좀 작은 아이인데 야 진짜 감격이다. 자연에서 이걸 보다니. 한번 물려볼까? 물려본다고? 아플 텐데요? 아야야야 아프다. 어우 힘 세네 작은데도. 야 타이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슬라이시에는 이제 남부 중부 북부 나뉘어서 이 네치라고 하는데 이 턱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중부라서 이게 네치가 조금 두툼하고 할 줄 알았는데 상향네치인 것 같아요. 아 이런데 헌터분들이 이 진액 나오라고 일부러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놓은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뭐가 있나? 지금 또 추가적으로 뭐 발견했는지. 암컷인가 보다. 피메일? 피메일? No. 젠더니. 어? 제토니들. 제토니? 아까도 오, 아까 그거다. 오. 흰점박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니까 우리나라 약간 흰점박이의 어, 블랙형이다. 네. 자, 여기는, 아, 밤에는 진짜 많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나오진 않네요. 아, 아까 주변에서 발견한 게 다고, 이제 밤에 이제 저 위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슬라이시 온 목적이 타이폰이기도 한데, 우선은 첫 번째, 아, 위시리스트 달성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아요. 와, 물 진짜 시원하죠? 아, 물이. 야. 진짜 너무 깨끗하네요. 아. 이리아 다람쥐 먹은 흔적이구나. 아, 여기 청설모나 다람쥐가 있나 봐요. 얼마나 먹은 흔적이라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어제 트랩 설치를 10개나 해놨다고 하는데 잡혔을까? 아, 나무 안을 찾으시네요. 오, 사슴벌레 붙이다. 야, 어제 그거다. 사슴벌레 붙이. 엄청 크죠? 와. 그래서 유충이랑 이런 게 나오나 보다. 와, 찾았어, 찾았어. 야, 유충 엄청 커. 베리 빅 사이즈. 타이폰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엄청 크잖아, 여기, 여기. 와. I think 타이폰 라바? 야. 오, 이건 사슴벌레 붙이입니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작은 밀리패드 나와줬고요. 귀여워, 밀리패드. 오, 센티베? 오, oh, what is the name? 와. Wow. What is the name? Bisoprava. 와. 야, 이거 여기 있네. 오, 야, 야, 야. 독이 엄청 세요, 이거. 와. 예, 네, 와, 진짜 이쁘다. 조심하세요. 몰리면 응급실. 아, 진짜예요. 진해 독이 진짜 세대요. 아, 아,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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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어, 오돈이다, 오돈, 오돈. 오돈 톨라비스, 오돈 톨라비스. 오돈 톨라비스. 야, 오돈 초중, 야, 오돈 요충을 채집했는데, 와, 문다, 문다, 얘. 얘네가 되게 특이하게, 그, 여기 안에서 육식하는 요충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연에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아, 신기해, 재밌어, 좋아요. 어디요? 와, 와, 진짜 사이즈 엄청 크다. 와, 이거 보세요. 근데 바구미가 공격하는 거 아세요? 얘가 다리로 붙잡고 저 부리로 찔러버리거든요? 근데 찔려면은 피날 정도로 엄청 세요, 얘네가 힘이. 와우, look at this. 어, small scorpion? What is this? Leo jealous. 아, dwarfed scorpion? 아, I know, I know. 아, 이게 천연상식종인데 얘 혼자서 번식 가능한 스콜피온이거든요. 야, 여기서 만나네. 이게 드워프 우드 스콜피온이라고 하거든요. 아, 오늘 저희 간식입니다. 아, do you want eating? No. No? 야미. 아. 아우. 리시디아. 어? 뭔데, 뭔데, 뭔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아, 사람. 어, 스케이크. 오. 그리고 이제 무지개 색깔이 나는 어떤 스킨크를 찾았어요. 이게 처음 해봤을 때는 살라만다인가 유충가 싶었거든요. 오, 색깔이 엄청. 오, 야야야야, 이거 색깔 봐봐, 미쳤어.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청설모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은 지역이래요. 카카오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서 여기 많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냥. 네. 야, 아, 이렇게 해서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특이하게 잡네. 이게 당겨지면은 이게
붉어지는 느낌이구나. 올가미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다 파먹었다고 하네요. 아, 내 생각에 카카오를 파먹으니까 여기 분들이 일부러 청설모를 잡는구나. 청설모를 잡아서 먹는다길래 왜 잡아먹나 했는데 이렇게 작물들을 아작내고 있구만. 지금 설치하는 중인데, 지금 트랩 설치 중인데 어떻게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네요. 와, 이렇게. 어, 김막대를 받고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약간 그 디스커버리 나무. 그러니까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거. 자, 줄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와, 이렇게 팽팽하게 하거든요. 와, 참 신기합니다. 진짜 이거 트랩 설치를 하는 걸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 여기 지금 보면은 초록 색깔로 이게 밟으면은 이 올가미가 팔처럼 당겨지면서 쪼는 약간 그런 원리인 거예요. 다른 통로로 가지 않게끔 막아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청설모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래요. 야, 그래서 이게 팡 튕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타란툴라로 잡으러 가는 길인데, 슬라이시에서만 서식하는 슬라이시 블랙 이제 나무이성 타란툴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쉽게도 여기서 없대요. 여기서 하루 정도, 차로 한 하루 정도 쭉 가야지 있다고 해서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땅속에 사는 버러우성 타란툴라를 잡아서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잡아볼 겁니다. 예. 지금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습하지가 않아요. 이 스콜이 중간중간 좀 내리긴 하는데 막 이렇게 많이 내리는 정도는 아니고 습하진 않고 약간 초여름 날씨입니다. 한 따지면 28도에서 한 31도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투군조아님 여기 슬라이시 오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아, 끝이에요? 네, 네. 아, 말이 안 나와요. 약간 뭐 신비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이제 메탈리프하고 타이푼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기생수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영가시 느낌도 들면서 기생수 발견. 렛츠고 렛츠고. 오, 이렇게 좁아. 자, 여기가 타란툴라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멍이 있으면 타란툴라가 있을 거라고 해요. 와, 여기는 경사가 엄청납니다 지금. 야, 이 타란툴라가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만. 오, 오, 이거 슬라이시 블랙 같은데 이거는. 오야, 여기 뱀 있다. 뱀. 오야, 뱀 올라간다. 와, 여러분 여기 바이, 여기 스네이크 있어요. 뱀. 얘 독 없는 거다. 얼굴 잠깐만 볼게요. 와, 왔다. 야, 이거 한국에서 봤었는데 이게 여기 있네. 와, 이거 바인 스네이크인데요. 얘가 곤충 먹고 그런 뱀이어가지고 많이 먹어봤자 이제 양서류. 와, 여러분. 자, 여기서 아시안 바인 스네이크를 만났습니다. 크기는 엄청 크진 않은데 귀엽네요. 얘 혓바닥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살아있는 뱀 맞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풀어주든지 데려가든지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못 먹겠다. 야, 반가워 만나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타란툴라를 찾지 못했는데 야간 등하채집 하거나 뭐 다른 포인트 이동했을 때 타란툴라를 더 찾아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뱀을 찾아가지고 예상치 못하는 성과가 있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아유.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와, 하늘 너무 이쁘죠? 저희 내일 아침에 다람쥐 청설모 트랩 확인할 거고요.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슬라이시 2일차 2편으로 해서
야간 채집을 아마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네요.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